평택에서 제천을 거쳐 삼척으로 연결되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해 2015년 평택 제천 구간 127.3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천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구간은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천 영월 30.8km 구간 건설 사업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영월 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정선과 태백 등 강원 남부권은 물론 이곳 동해시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송 능력을 비교해보면 동서축은 34.4%로 남북축 65.6%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안의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 삼척항을 연결하는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육상과 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를 비롯해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해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이제 강원 남북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과 또 그 북방 경제 시대에 이제 산업 물류 이동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관심과 이제 참여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 서명부는 관계부처와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 삼척 구간의 착공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타 사업, 면제 사업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영월까지 쫙 끝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걸 그 이후의 사업은 이제 타당성으로 가져가려면 사실은 산 넘어 산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착공 23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는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앞으로 남은 123.2km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